봉청 청청운 음보경 군미어보살 받들어 청한다 맑고 깨끗한 구름 무리의 소리 널리 깨우쳐 깨닫는 불이 미혹한 말씀의 넓은 보살이다. 봉청 수재 중생 헌신추 복 예보살 받들어 청한다. 따르는 모든 불이 나음을 본다. 신이 구름에 엎드리는 사랑의 넓은 보살이다. 봉청 지달 정경 복수 정엄소 보살 받들어 청한다. 지의 통달로 정한 지경을 보고의 닦음으로 정한 이를 찾는 넓은 보살이다. 봉청 처허 중의 방편 경물권 보살 받들어 청한다. 곳을 따르는 무리의 모임의 방, 편안한 깨우침, 만물이 돌아 보는 넓은 보살이다. 이 보살은 반야 용선도에 잘 나타나 있는데, 반야의 뜻은 분별이나 망상을 떠나 과학적 증명으로 깨달아 참모습을 환희 아닌 지혜입니다. 아리랑의 뜻도 이와 같이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규명하여 확연히 알아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용서는 아리랑 동산과 이를 설립하는 진용선을 의미하는 증표의 뜻입니다. 반야용서는 이때에 미륵불의 역사에 쓸수 있게끔 감춰놓은 증표의 글입니다. 반야 용선도에 있는 부처님들의 이름을 보면 일로왕 보살 서방 교주 미타열의 끄는 길 임금 보살은 서방 교주 미타열에로 서방 교주 밑에는 미타열에는 미륵불이며 재림 예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같은 분을 걷는 것입니다. 인선관음 대원 본존 치장 보살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 발성 명상을 하면서 오십니다. 대원 본존 지장 보살,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한반도가 지금 휴전선으로 갈려져 있는데, 그 휴전선의 하늘에 감춘 부지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감춘 땅을 찾아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융화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융화 세계를 설립해서 중생들이 보고 따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반야 용선은 죽은 영가가 극락으로 타고 가는 배가 아니라 석가열의 3000년 후 미륵 부처의 때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마련해 놓은 38선 자하도의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기 3043년입니다. 미륵불은 이미 지구에 내려와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 그림이나 고론에는 이때에 쓸수 있게 감춰놓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풀이하는 것이 예언된 인자임을 증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야 용선의
매달린 악탁종자. 이 용가에 매달려 있는데, 예, 매달린 이 악착동자는 바로 이 반야용선에 악착같이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의 방주이며, 예,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야지만이 이제 불사영생의 자격이 되어, 예, 불사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청 주제 보장 파제 연례 백쟁 수금강 받들어 청한다 임금은 모두 보배로 감춘 것을 깨뜨려 던다 더러운 번뇌를 흰 깨끗한 물의 금 굳셈이라 봉청 주제 공덕 소구 요의 광수구 금강 받들어 청한다. 임금은 모두 공덕의 곳으로 구하여 따르는 뜻으로 넓게 쫓는 구함의 금굿셈이다. 봉청 파제 유정 운병 제독벽 금강 제독벽 독금강 받들어 청한다. 깨뜨려 더러 있는 뜻, 운병을 더는 독, 푸른 독의 금굳셈이라. 이 질병을, 예, 이제 물리칠 수 있는, 예, 의통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의통을 함으로써 이 질병을, 예, 면역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봉청 소멸 중생 숙제 구왕 청제 염 금강 받들어 청한다 쓸어 멸하는 물이 난다 오래 묵은 재앙 옛 재앙을 푸르게 도는 재앙의 금 굳셈이라 이제 옛 것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옛 이제 오는 미래 용화 세계에 용화 세계에는 옛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옛 것은 모두 버리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예, 따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봉청 음물 조생 지하 성취 대실력 금강 받들어 청한다 응하는 만물 고로원한다 지혜의 싹을 이루어 취하는 큰 신의 힘의 금의 굳셈이다. 큰 신이 하는 역사입니다. 봉청 피견뢰 장계오 중생자 현신 금강 받들어 청한다. 해침에 굳은 우레 감춤을 열어 맞이하는 물이 난다. 자줏빛 어른 어진 신의 금의 굳셈이라. 이제 아리랑 동산 38선에 감춘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이제 열어서 중생 구원의 그 터로 예 중생 구원의 방주로 쓰게 됩니다. 봉청 잔 심을 집하 재경정 재앙 금강 받들어 청한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만물 지혜로 깨뜨린다 재앙의 지경을 정하여 더하는 재앙의 금의 굳셈이다 이 지경을 아리랑 동산 부지를 만들어야지만이 이제 앞으로 오는 경제적 예, 자연적 재해, 이 재앙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의 잣대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지경을 마련하지 못하면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할 길이 없습니다. 공평하게 인류의 문제를 처결해 줄수 있는 그런 잣대가 쓰질 못합니다. 그런 잣대, 인류의 문제를 조정해 줄수 있는, 판단해 줄수 있는 재앙의 잣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지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지경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봉청견불신광여 풍속질 역청화금강 받들어 청한다 보는 부처의 몸빛 같은 바람 빠름은 어리석은 붉은 소리 불의금 굳셈이라. 이 역사는 너무 빠르게 실행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역사입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시심규명래,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이 성불입니다. 이상입니다.